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조숙증 완치 훈련입니다.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요. 이렇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요새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성조숙증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드립니다.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다른 아이들보다 사춘기가 빨리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뭐다 큽니다. 다 크는데 이제 성징이 나타나죠. 이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것, 또래보다 이게 이제 성조숙증인데요. 여자아이 경우에는 만 7세 이하에서 전 몽우리가 만져지는 겁니다. 그러거나 외음부가 커지거나 발달하거나 아니면 음모가 나타나거나 또 초경이 나타나는데요. 만 8세 이하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초경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만 7세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의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조금 늦죠? 만 8세 이하에서 응경이 커지거나 고환이 커지거나 이럴 때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몸 바깥에 나타나는 거라면은 몸 안에는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의 이 사춘기 때는 이제 몸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뇌맨 위에, 물론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뇌 피질이 있고요. 요쪽 부위에, 깊숙한 부위에 시상하부라고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굉장히 어렵죠, 말이. 네,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상하부 바로 밑에 뇌하수체라고, 이건 들어보셨죠? 뇌하수체라고 요 편한데요. 거기 이 뇌하수체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성선 자극 호르몬 이두 개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에는 황체 형성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이것도 말이 어렵죠. 이런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두 가지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돼서 이제 몸으로 나가게 되죠. 몸으로 나가면 이제 두 군데 작용을 합니다.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난소 또는 정소, 남자한테는 이제 고환이 되겠죠. 정소에 가서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작용하는 데가 부신이라는 겁니다. 네, 부신에 가서 작용을 해서 자극을 해가지고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죠.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 네, 이두 가지 호르몬 갖다가 분비해서 사춘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조숙증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첫째 이게 마음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건 내가 왜 이러지? 네, 아이들한테 내 아이한테 이게 충격이 될 수가 있죠.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의 문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알고서 남들이 또래 애들이 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이제 엄마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뭐가 문제냐면은 빨리 크는 대신 최종적으로는 키가 작아진다. 이게 이제 제일 우려하는 바죠. 빨리 크는 대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오히려 성장이 딱 당겨져 가지고 더 커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성장을 지연시키는 이걸 갖다가 사춘기 지연 치료라고 해요. 성장 지연 치료를 갖다가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성장 지연 치료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요. 네, 주사를 맞는데 아까 제가 맨 위에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게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게 분비되면은 거꾸로 뇌하수체에 가서 먼저 작용을 해요. 그거를 갖다 틀어막거든요. 그러면은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죠. 그러니까 막아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는 걸 갖다가 막는 주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요. 네, 여자는 만 12세까지, 남자는 만 13세까지 맞게 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치료죠. 한번 맞기 시작하면 그게 뭐몇 년을 갖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일단 아까 만 제가 7세 이하 또는 8세 이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 6세에서 8세까지는요, 사실은
성조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키의 성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하물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사춘기 지연 치료,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크다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춘기 지연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는 언제냐? 네, 첫 번째가 연령이 제일 중요한데요. 만 5세 이하입니다. 이럴 때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장이 되면은요, 뭐가 또 나타나냐면은 이제 뼈가 성장이 되잖아요. 네, 뼈가 성장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골 연령이라고 합니다. 네, 뼈 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나이가 있고 뼈 나이를 보면은 뼈 나이가 성조증이 있으면은 훨씬 앞서겠죠. 네, 그건 훨씬 앞섰는데 이것이 이미 많이 앞섰다. 네, 그러면 효과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골 연령이 여자한테서 만 12세 이하, 남자한테서 만 13세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가 이제 또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키가 작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키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애를 갖다가 1위, 이제 반대죠. 가장 큰 애를 갖다가 100위라고 한다면은 25위, 예, 25위 이하일 때, 예, 이럴 때 이제는 이 사춘기 지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 그럴 때는요, 이미 그렇게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더 큽니다. 네, 빨리 시작할수록.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매달 맞아야 되고요. 상당히 긴 기간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결과 치료라는 거죠.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만이거든요. 네, 이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이 비만이 해결되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 치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상 완치원리는 뭐예요? 결과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원인이 뭘까요? 1번 원인은 네, 성인과 똑같이 제가 모든 원인은 딱 하나라 그랬죠.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예, 두 번째 원인이 예, 방금 말씀드렸던 비만이고요. 이두 가지 원인이 진짜 원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병이 있어서 이런 그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뇌에 질환이 있다든지,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분비 질환이 아예 있다든지, 네, 그러면은 또 사춘기가 좀 빨리 올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의 문제가 아니라 뇌질환, 뇌종양 아니면 내분비 질환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의 결과인 성조숙증도 같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는 이제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비만을 치료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도대체 왜 힘드냐? 네, 당연히 힘듭니다. 아이들도 네, 성인들하고는 다른 힘듦이죠. 네, 1번 힘듦이 뭐겠어요? 네, 학업의 힘듦입니다. 2번 힘듦이 뭐겠어요? 관계의 힘듦이죠. 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거 말고도 그냥 아이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이미 힘듭니다. 네, 그중에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네, 예민한 아이들이 힘듭니다.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아이가 예민해요. 그러면 같이 하루를 보내도요, 같은 일과를 해도 더 힘들게 마련이게 되겠죠. 두 번째, 잠자는 게 힘들면은 아침에 못 일어난다든지 잠들기가 힘들다든지 그러면 또 힘든 겁니다. 세 번째, 요새는 아이들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생각 과하다가 또 힘들게 되는 거죠.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생각이 많아지면은 몸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이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유가 요새 와서는요, 과거엔 다른 이유였겠지만은 지금은 다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TV,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이든지 아니면은 PC든지.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다 모든 이유 같아요. 그냥 아이 때부터 벌써 스마트폰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부 다 머리로만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만성 탈수라고요. 만성 탈수는 이제 대개 성인들의 문제였는데 요새는 이제 아이들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을 안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네, 그럴수록 만성 탈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같은 일과를 해도 몸이 더 힘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비만 이건 너무나 자명하겠죠? 네, 그러면 완치훈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제 차근차근 1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내 몸맘 회복훈련부터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 재우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기상하게 하기. 월화수목 금토일. 네. 두 번째, 같은 시간에 밥 먹게 하기. 뭐,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시간 지켜서 먹게 하기입니다. 요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기. 근데 이제 부모 자신이 같은 시간에 안 먹고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되게 가르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부모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근데 요것만 해도 된다는 거죠. 예민한 아이다 그러면은 부모랑 마찬가지로 둔감 훈련을 해야 되겠죠. 아, 정안 되는 아이다 그러면은 잠이 안 되는 아이다 그러면 숙면 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TV, PC, 스마트폰은 줄여야 됩니다. 생각을 줄이게 해야 되겠죠. 몸을 더 쓰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몸을 더 쓰고 놀게 해보세요. 네, 그럴수록 TV, PC, 스마트폰을 안 찾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관계 쉽게 하기, 또 공부 쉽게 하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다 올려놨어요. 네, 하나하나 다 아이들마다 다 다를 테니까 참고하셔서 또 훈련하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아이가 비만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것도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이, 엄마, 함께. 네, 키 크며 살 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요, 체중 감량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키를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체중이라도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럼 비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크며 살 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 엄마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성저숙증이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하나의 선택은 어이, 큰일 났다. 예. 빨리 쫓아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자. 네, 이런 선택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야, 이게 이제, 내 아이하고 나하고 같이 해결할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한번 같이 해결해 보자. 네,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